4번입니다. 아세톤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세톤은 시성식 또는 화학식이죠. CH3COCH3 디메틸 케톤이라 불립니다. 메틸이 두 개 있고 중간에 CO 있으면 케톤. 사리우 위험물 중에서 제1석유류의 수용성이라서 지정 수량은 400리터가 되겠고, 다음에 전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은 29분의 분자량인데 29분의 자, 아세톤은 탄소가 12g인데 3개 있습니다. 수소는 1인데 6개 있고 산소 16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6에다가 요거 21을 더하면 58이 바로 아세톤의 분자 양이라는 거죠. 둘 다 단위가 그램, 그램이라서 전기의 비중 단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가 되는데, 이 숫자 2가 가지는 의미는 아세톤 발생하는 전기는 공기보다 두 배 더 무겁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다음 불활성 기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해당하는 기체의 명칭입니다. 여기는 불활성 기체의 명칭이고요. 이 안에 들어갈 그 기체의 명칭을 쓰라, 이 말이죠. 한 개 더 있죠. 원래는 Ig102라고 있습니다. 얘는 질소가 100% 들어있는 것을 Ig100이라고 하고, Ig55는 질소 50%와 아르곤 50%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Ig541은 원래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질소거든요. 질소가 52% 들어있고, 그 다음 숫자가 아르곤입니다. 자, 아르곤이 40% 들어있고, 마지막에 숫자가 없는 건 질소, 아르곤 끝이지만 마지막 숫자는 CO2가 있는데 얘가 오는데 8%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문제에서는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보통 공부할 때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겠지라고 문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8%를 제일 앞으로 뺐죠. 그러면 이 자리가 뭐다? CO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르곤, 여기에 질소가 와야지 맞다는 거죠. 조금 야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각 유별에 대해서 혼재할 수 없는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단,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양이니까 당연히 혼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혼재 기준 적용해야 됩니다. 자, 혼재란 말이 나오면 저장이 아니죠. 운반에 대한 기준이고, 4, 2, 3, 5, 2, 4, 6, 1의 숫자의 조합에 의해서 표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자, 1, 2, 3, 4, 5, 6, 1, 2, 3, 4, 5, 6. 세로로 4, 2, 3. 5는 5, 2, 4, 6은 1. 옆으로 한 번 더 4, 2, 3, 5, 2, 4, 6, 1입니다. 자, 1류 위험물은 밑으로 쭉 내렸을 때 혼재할 수 없는 것은 2류, 3류, 4류, 5류죠. 그래서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가 답이고, 2류 위험물은 1, 3, 6입니다. 그래서 제1류, 제3류, 제5류.
육류 위험물이고 삼류는 1, 2, 5, 6이죠. 제1류, 제2류, 제5류, 제6류 위험물. 4류는 1류와 6류밖에 없습니다. 제1류와 제6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은 1류, 3류, 6류입니다. 제1류, 제3류, 제6류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6류는 2류, 3류, 4류, 5류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학원 카페, 안티엔지 카페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올렸는데 제1류 위험물 혼재할 수 없는 것 답을 적을 때 나머지 뒤에는 다 맞는데 앞에다가 제1류를 넣고 여기다가는 제2류를 넣고 각각에 대해서 자체별을 넣었대요. 나머지는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법의 의미상은 1류를 넣으면 안 되죠. 같은 유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류와 1류를 혼재할 수 있나 없나는 당연히 혼재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같은 유별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다 보니까 채점을 할 때 얘는 어차피 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점수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상이라면 점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결과 나와봤을 때 이런 정도의 어떤 실수는 점수를 주더라 말더라는 이제 본인 점수를 보고 대충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